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막상 집권을 하고 나면은 많은 기업인들을 비리가 있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런 정부도 있었고 또 기를 많이 죽인 경우도 많았고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기업이 성장을 해야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. 지금은 디지털 이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도 디지털 전환이 돼서 생산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미래 산업으로 또 우리 그 산업이 막 전환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에 제대로 적응하고 올라타지 못하면 기업이고 근로자고 노동자고 간에 다 함께 망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저희가 닥치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기업과 노동계가 정말 이제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과거에 정부 탓을 할 여유조차도 없을 만큼 그런 이제 절박한 이제 상황에 왔다는 그런 상황 인식을 저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.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업과 노동자 간의 제로섬 게임에서 지금 어떻게 더 자기 자신들의 입지를 더 찾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업과 이 노동자가 노사가 같은 운명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이 디지털 심화 이 과정에서 기업도 변하고 노동계도 좀 인식을 좀 달리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산업이 더 고도화돼 나가는데 정말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을 하면은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두고 모든 경제, 사회, 복지, 심지어는 국방정책까지도 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복합적인 그 정책을 필 생각이고 이미 이거를 제가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.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 그 경쟁에서 그 참여해 나가는 우리 초대형 기업들도 있고 스타트업 기업도 있고 중간에 뭐 중소기업, 중견기업 이런 다양한 그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수출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풀고 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은 기업들이 또 성장을 해나가면서 거기서 많은 일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과 기술과 세제와 판로 개척과 이런 다양한 면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또 아주 효율적으로 해내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교육제도도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과 그 기능들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습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을 또 저희가 바로 잡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의 이 수요 공급이라는 것이 양 차원에서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기업도 성장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또 진입을 하게 해주는 것. 저는 그것을 차기 정부의 종합적인 국정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.